15번 한번 봅시다. 15번. 자, 객관식 마지막 문항으로 가장 뭐 어려웠던 문항 중에 하나죠. 객관식 중에서. 자, 이렇게 원이 딱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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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그다음 B. C. 그다음에 E.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맞죠?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고 맞아? 여기 이렇게 똑같대요. 여기도 똑같대요. 맞아요? 이렇게 됐대. 그리고 여기 D 됐지?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직접 요걸 딱 맞닥뜨렸을 때랑 똑같은 느낌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림과 같이 A, B가 5고 B, C가 4예요 그랬어. 그치? 오케이. 얘는 A, B가 5고 B, C가 4예요. 오케이. 그리고 코사인 각 A, B, C가 8분의 1이래. 오, 코사인 A, B, C.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그냥 쓸게. 코사인 각 A, B, C. 이게 몇이래요? 8분의 1이래. 됐지? 이렇게 줬다. 자, 그리고 각 A, B, C의 2등분선과 각의 2등분선, 그 다음 각 CAB의 2등분선. 오, CAB? CAB 어디냐? CAB 그래. 요것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그래, 만나는 점을 D. 좋아. 그 다음 선분 BD의 연장선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할 때. 그래, 이제 외접원 만나는 점 E라고 할 때 그때 보기에서 옳은 거 고르세요 그랬어. 그쵸? 이제 기억 니은 등급 문제네. 그치? 자, 차분히 해봅시다. 먼저 기억. 뭐라고 줬어? AC가 6이에요 그랬어. AC가 6이에요. AC가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자, 뭐 기억은 사실 원래 안 어려우니까 기억은 바로 보였어? AC가 6이에요 그랬는데 보니까 오, 각 ABC 뭐라 그랬어? 아까 코사인 8분의 1이라고 줬고 여기 A라고 5라고 주고 여기 4라고 줬잖아. 그치? 뭐가 딱 떠올라? 그래, 코사인 법칙. 맞죠? 네, 코사인 법칙.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AC의 제곱은, 제곱은, 자,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5, 4, 그 다음 코사인 각 ABC죠. 근데 각 ABC가 코사인 요게 8분의 1이라고 줬죠. 맞나요? 오케이? 그럼 요거 다 정리해서 계산 쫙 하시면 36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AC의 제곱이 36이니까 AC는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맞아?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가져가면 돼.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었을 거야. 자, 그 다음 니은, 니은, 니은. 니은을 딱 쳐다보니까 니은에서 뭐라고 줬냐면 EA랑 EC가 똑같아요. 그랬어. 그치? EA값과 그 다음 EC값이 어때? 똑같아요. 그랬어. 그치? 자, 일로 가보자. EA가 어딨어? 여기 있다. 자, EC가 어딨어? EC. 그래.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맞죠? 둘이 똑같아요. 그랬어. 길이가. 뭐지? 하고 보니까 보였나요? 그치? 보였어? 보였어? 항상 이제 주어진 거 잘 보는 거야. 주어진 거. 주어진 거 중에서 일단 잘 생각해봐. 코사인 이거 값 일단 한번 썼어. 그쵸? 오케이. 그치? 그래서 AC가 6이야. 끌어냈고. 좋아. 그 다음 뭐 안 썼지? 보니까 그래, 각이 뭐 2등분대 때문에, 각이 막 2등분대 때문에. 그쵸? 요거 일단 2등분된 걸 보면서 잡아봐. 요 AE라는 호의 길이에 대해서 요게 뭐야? 원주각. 그 다음에 CE라는 호의 길이에 대해서 얘가 원주각. 원주각, 원주각 둘이 똑같아. 그러면 호의 길이도 똑같은 거고 모두 똑같은 거야. 그래, 현의 길이도 똑같은 거야. 중학도형이잖아. 맞아? 그래서 니은도 어때요? 맞아요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죠? 이거 몰라야만 안 되죠.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O, A2의 길이와 C2의 길이도 똑같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여러분도 이제 해봐서 알지만 기역니은 디귿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디귿일 거고
기억리 등급 문제가 옛날에 나오던 뭐 2009년 뭐 8년 뭐 이런 옛날 구닥다리 문제들은 기억 맞나요? 니은 맞나요? 디귿 맞나요? 뭐 끝 이런 거지만 요즘 나오는 기억리 등급 문제는 다 어떻게 나가? 그래, 기억에서 확인된 내용, 니은에서 확인된 내용이 계속 연결돼가. 그리고 항상 이제 디귿이 가장 어려운데 디귿에서 확인할 때 기억과 니은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디귿이 딱 확인되지. 맞아? 그럼 일단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오, 기억에서 A씨가 6이야. 이렇게 줬어. 그래, A씨 길이가 6이야. 분명히 쓰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니은에서 EA와 EC가 똑같아. 길이가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 뭔가 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디귿에서 뭐라 그랬냐면, 디귿에서 뭐라 그랬니? 야, ED. ED의 길이가 몇이래? ED의 길이가 8분의 31이래. 뭐야, 되게 마음에 안 들게 생겼네. ED가 8분의 31이래. ED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야, 이게 뭐야? 완전 이상해. 그치? 저 뭐 저기 가서 저 이상한 데 가서 있어. 저 뭐지? 뭐지? 이거 어떻게 쓰지? 저 길이가 저거라고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자, 이제 바로 딱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쓴 게 뭐가 있지? 라고 봐야지. 그치? 나한테 주어진 거 다 써서 답이 나와야 돼. 그럼 안 쓴 게 뭐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들어봐. 코사인 값. 그래, 아까 기억 확인할 때 뭔가 좀 하여튼 써먹었어. 그 다음, 니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거 각 2등분 된 거 써먹었어. 아직 안 쓴 거 있지? 두고 안 썼어. 그래, 요거 각 2등분 된 거 아직 사용 안 했어. 맞죠? 분명히 지금 ED의 길이를 내가 구하는 과정에서 저놈이 필요할 것 같아. 됐지? 그리고 뭐지? 요거 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자, 2등분이 된 거 같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 요 각을 쌤이 알파 알파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똑같으니까. 그리고 들어봐. 요거 밑에 거 베타 베타라고 해볼게. 똑같은 거. 그렇게 얘기해도 돼? 자, 그러면 또 중학도형에서 무진장장장장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잘 봐, 잡아봐, 여기 봐. 자, 봐봐. 두 내각의 합은. 두 내각의 합은 마주보지 않는 외각의 합과 어떻다? 똑같다. 괜찮아요? 두 내각의 합은 마주보지 않는 외각과 똑같다. 그러면, 야, 신나네. 요 각이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죠? 그러네.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해가죠? 좋아.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혹시 보이나요? 보여? 보여? 보려고 해야지. 그냥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막 설명하는 거를 그냥 받아 적으면서 말하면 안 돼. 니네가 막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사실 마음 같아선 지금 딱 잠깐 스톱하고 한데 1분 동안 서 있을게 막 이러고 싶어. 그 다음 뭐 보여? 보여? 근데 이렇게 했어. 뭐가 보여? 그렇죠. 봐봐. 자, 봐. 요렇게가 베타죠. 근데 우리 요 길이 똑같잖아. 아까 현의 길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자, 요렇게가 베타야. 그럼 요렇게 해도 돼? 해봐. 요렇게 가져가도 되죠. 같은 현의 길이,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해서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야? 그렇지, 여기도 베타야. 따라와? 그러면 우와, 신난다. 야, 요거 알파 베타야. 그럼 요것도 뭐야?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야. 요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 말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야, 됐다. 나 ED의 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ED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그래, AE의 길이와 CE의 길이와 똑같아. 됐어? 그래서 나는 지금 ED의 길이가 요거야 라고 했는데, 요거 문제를 바꿔도 돼. ED의 길이가 아니라 AE의 길이 또는 CE의 길이가 8분의 31이야 로 바꿔도 되네. 그죠? 그래서 와,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구해도 돼. 그럼 쌤이 이렇게 해볼게. 나 어차피 요거 길이 구할 건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그냥 X라고 놔도 될까? X라고 이렇게 놓을게. 괜찮아? XX. 그럼 나 이제 X가 8분의 31이니 요거야.
자, 근데 이제 뭐 보이는 사람들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이제 딱 다시 또 쳐다보자. 주어진 내용은 다쓴것 같아. 그치? 이제 눈 씻고 막 찾아봐도 준 내용 중에 안쓴 내용 없는 것 같아. 한 번씩 다 건드려 봤어. 그럼 이제 디귿이 항상 어렵다 그랬어. 그럼 디귿을 구할 때 기역과 니은에서 쓰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디귿으로 갈 건데, 그럼 기역과 니은에서 확인한 바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래. 니은에서 요거 길이 다 똑같애라는 거 확인했고, 그걸 바탕으로 쌤이 XXX 이렇게 한번 놔봤죠? 다음. 기억에서 A씨가 뭐라는 거 말했어? 6! 그렇지. 오. A씨가 6이라는 거 말했어. 그럼 갑자기 뭐가 보이니? 얘가 6이야. 이거 XX야. 차차차차. 오, 신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까 전에 코사인. 각 ABC가 8분의 1이라 그랬는데, 각 ABC가 누구냐면? 요거거든요? 이게 뭐야? 베타, 베타, 2베타인데, 그냥 세타라고 놓을게, 쌤이. 세타. 이번엔 세타라고 놓을게. 왜냐면 얘가 세타면, 여기 봐. 이거 사각형 내접하고 있지.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마주보는 거. 그렇지. 여기 뭐야?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돼요? 지금 내가 요거 세타라고 봤어, 그냥. 이제 마지막 요거 계산만 할 거라서. 요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 보여?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법칙 하고 싶어? 코시아인 법칙. 코시아인. 맞아? 코시아인 법칙. 자, 그럼 해보자. 자, 요거 6이니까. 자, 해볼게요. 66에 이쪽에 쓸게. 36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xx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도 돼? 끄덕. 요거네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뭘로 바꿀 수 있나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죠? 설마 웨어 없죠? 웨어 있으면 가서 각변환 공식 확인해. 그럼 얘는 뭐예요? 그래,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됐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 되면서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요거,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되고, 3분의 36 하니까 이걸 오! 풀어버리면 돼요. 산수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그렇게 하시면, x제곱이 뭐가 나올 거냐면, 16이 나올 거야. 정리하면. 그럼 x제곱이 16이니까, x값은 뭐야? 4.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뭐야? 이거 4야, 4. 디귿은? 띵! 틀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다. 그렇다면 몇 번? 2번.